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은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개방한 람부뜨리 거리. 카오산 로드 바로 옆에 위치하여 각종 펍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이지. 그 중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방문하려고 하는 곳은 방콕에서 나름 가래침 좀 뱉는다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몰리바. 외국인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현지인들만 주로 찾는 곳이라 이곳에 방문할 때는 여권을 지참하는 게 필수야.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미 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갈 때마다 프리패스지만 이날따라 사장 녀석이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보여줬지.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던 젊은이들은 간만에 카오산의 열기를 만끽한 중이야. 나도 오늘만큼은 왕기초 태국어 공부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음악에 묻힌 채 조니 워커 블루를 들이키며 해소하려 해. 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정적인 것보다는 바 테이블에 기대어 분위기를 음미하는 걸 선호하는 프리스타일 미노스. 그나저나 혼자서 조니 워커 한 병을 마시니 자꾸 옆에 서성거리는 현지 여성들. 내 술에 눈독을 들이기에 빨리 꺼지라는 의미로 그냥 쿨하게 한 잔 따라주었지. 그런데 눈치도 없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옆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그녀. 레이저처럼 박히는 그녀의 눈빛을 무시하고 음악에 심취한 듯 몸을 흐느적거렸어. 오늘의 목적은 유치원 레벨의 태국어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 해소이기에 그녀의 바람은 결국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아씨 짜증나게 그냥 무시하고 무대 앞으로 가자. 가수가 뭐 노래만 잘 부르면 되기에 굳이 그녀의 미모는 언급하기 싫었지만 마이클 잭슨의 명곡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 결국 무대 앞에 선 지 1분도 되지 않아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더욱 골 때린 상황이 연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더니 아까 그녀는 아예 돗자리를 깐 듯 보였고 만취 상태의 친구까지 끌어들여 내 술병에 손을 대고 있었어. 당장이라도 뭐하는 짓이야 하며 호통치고 문을 걷어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변이 온통 그녀들의 친구들이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거야. 저조도에서도 밝게 찍히는 카메라가 아닌 게 통탄스러울 따름이야. 카메라도 내 마음처럼 싱숭생숭한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중인 듯해. 아무튼 이러고 있다가는 저 여자애들이 내 조니 워커를 다 먹어칠 수 있으니 웨이터에게 키핑 부탁하고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 게 나을 듯해.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흘러퍼지는 양촌리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의 클럽. 오늘도 명상의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야. 태국 뽕짝에 맞춰 신명나게 몸을 흔들어 제끼는 아재들과 아줌매들. 이게 나름 방콕의 핫플레이스인지 읍내 물망초 주점인지 헷갈릴 지경이야. 그 와중에 내 카메라가 신기한지 술냄새 풍기며 접근한 만취녀. 더 이상 꽐라대기 전에 내 술은 그만 좀 손대길 바랄 뿐이야. 이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 핸드폰을 와락 갖고 가서 신들린 듯한 춤 사이를 선보이는데
어느덧 클럽도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술병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 태국에서는 클럽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더라도 여자들은 잠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일이 없는 듯해. 그나저나 제한 영업시간 11시가 가까우니 계산을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빠진 게 없나 뒤를 살피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